나뉘게 되는데 가영이라는 인물이 어떤 유부남을 좋아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 상담을 성범이라는 인물에게 하게 돼요. 그 성범 역시 유부남이고 그러면서 둘이 계속 수다를 떨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. 그것이 1부이고 2부는 또 가영이라는 인물이 영화를 만들면서 하는 고민들에 대해서 어떤 캐스팅하고자 하는 남자 배우와 또 대화를 하게 되는 수다 같은 어떤 대화가 되는 내용인데 그렇게 두 막으로 영화는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런 불륜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워낙 재밌게 봤었고 사실 살아가면서 평생 해야 하는 고민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도 언젠가는 그러한 식의 소재로 이야기를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. 생각해보면 제 전작들도 어느 정도씩 다 애인이 있는 남자에게 이렇게 구애를 하는 내용들이라서요. 그런 것들과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작업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다뤘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어떻게 고민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소재로서 사용했을 때 되게 입체감이나 깊이감을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들이 대체로 영화라는 게 어쨌든 딜레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 영화라는 매체를 되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관객들이 호기심을 갖고 많이 영화를 봐주시고 같이 고민해보시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대단한 걸 뽑는다니. 네, 뽑았습니다. 유튜버? 유튜버. 뭔가 어쨌든 크리에이티브한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됐었을 것 같고 근데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. 정말 쉽지 않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고 하면 할수록 그래서 쫄면? 쫄면 장사? 쫄면을 워낙 좋아하는데 모르겠네요. 연기? 모르겠네. 제 전작들 비치 온 더 비치와 밤치기는 대체로 한 줄로 설명이 가능한 어떤 이야기들이었어요. 전 남친을 찾아가서 자자고 쫄른다.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뭐 구애를 한다. 이런 식으로 한 줄이 요약이 가능했는데 이번 작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부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조금 한 줄로는 요약이 불가능하다는 지점이 제 전작들이랑 제 가장 차이점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웃음 포인트는 많이 전작들에 비해서도 줄은 것 같아요. 조금 진지한 무게감이 생긴 그런 수다 자체가 그런 느낌들이어가지고 조금 블랙 유머 톤으로 웃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촬영이라든지 미술에 신경을 많이 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파격적인 장면도 있고 조금 장르적으로 갑자기 이 장르가 나온다고 하면서 그런 독특한 장면들도 제가 몇 개 넣어놨는데 이제 보시면서 좀 그런 장면들에서 재미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함께 좋은 기억, 추억 남겼으면 좋겠습니다.